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와주신 그 내외 모든 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학년도 2학기 유니버시티 플러스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재단법인 여시재 선임 연구위원이시며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이신 김진양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셨고요. 한반도 통일에 관한 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셨고요. 그 뒤에 국가안전보장회의 한반도 평화체계 담당관을 역임하시고 통일외교안보정책실로 자리를 옮겨서 폭넓게 남북관계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는 개성공업지구 근무를 자원하셔가지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 부장으로 4년간 개성에서 근무하신 북한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김진양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의 역사 인식과 한반도의 미래,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분단을 넘어 평화로의 주제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김진양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양입니다. 이쪽에 잘 보일까요? 괜찮아요? 학생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시민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규 수업 시간은 아니죠? 뭔가 좀 알고 싶어서 오신 거 맞죠? 그게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양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그렇죠? 바쁘신 분들은 중간에 일어날 수도 있지 싶은데 최소한 이게 분단체제 70여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2시간은 1시간 30분은 진짜 너무 짧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그냥 일목요연하게 요점 정리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주어진 물리적 시간은 90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음이 급하게 말을 빨리 할 것 같아요. 말이 빠르면 발음이 나빠지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최대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하고 나눠야 될 이야기가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부터 분단, 통일, 그리고 총체적 북한 문제 북맹,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다뤄야 됩니다. 주로 이게 이 이야기는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북한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원 석사과정 들어오면은 최초의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한 5시간 정도 장기간 설명해 주는 그 강의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시간 반에 지금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최대한 잘 해볼게요. 하다가 어느 정도 끝나면 중간에 스킵을 하면서 마무리는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로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 통일, 북맹 넘어서 어떻게 북을 제대로 볼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평화에 대해서는 확 다가오는 것 같은데 너무 쉬운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이야기가 되나요?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렇죠. 통일을 제대로 알면 진짜 쉽습니다. 그냥 트릭이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쉬운 게 통일입니다.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음에 다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미 통일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진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미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도 진짜 쉽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먼저 좀 전제해서 깔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살아가는 이 분단이라는 것은 이 분단 체제, 분단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분단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북맹, 문맹, 금맹처럼 북맹을 강제합니다. 일 개개인이 진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 북맹을 넘어서서 나는 북을 제대로 알 수 있어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분단은 일상적으로 북맹을 구조화한다, 일반화한다. 무슨 말이냐? 이 적대적 분단 체제, 대립적 분단 구조라는 것은 북을 적으로 상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은 구조적으로 북한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체제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북한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인식해요. 그렇게 누적되어진 이미지로서의 북한만 존재합니다. 극복해야 될 타자로서의 적, 매우 두려운 존재, 경계감 있는 존재, 뭐 이런 것들이죠. 아, 분단이라는 것은 체제적으로 북한을 구조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북맹을 일반화한다. 예를 들어서 저는 북한 학자입니다. 학문을 하는 학자는 아카데미즘, 즉 과학과 진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문 아카데미즘의 본연의 임무이자 목적이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지는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과학을 추구하는 게 학문이에요. 그런데 북한학도 학문입니다. 아카데미즘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적대적 분단 체제 속에서, 엄혹한 분단 문화 속에서 북한학이 북한 관련 연구를 함에 있어서 아카데미즘, 즉 과학과 진실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항상 담보받을 수 있을까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학이 학문으로서 북한 문제에 대한 과학과 진실을 일상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면 어느 단위가 북한 문제에 대한 과학과 진실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학은 말입니다. 학문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북한학은 학문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존하는 적대적 분단체제가 만들어놓는 레더 컴플렉스, 메카시즘, 종북좌파리 문화적 담론 속에서 그것이 강요되어집니다. 북한학자들은 누구나 자기 검열을 합니다. 그리고 체제로서 분단체제는 그 속을 살아가는 학자는 북에 대한 접근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여러 많은 자료, 정보들조차 원천적으로 왜곡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빈번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과학과 진실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회의적이죠. 바로 북한학이 그렇습니다. 그 북한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자들조차 그렇다라면 언론은 국민들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강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문제, 남북관계와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국민들의 보편적인 눈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적인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적 눈높이라는 겁니다.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적 여론, 이 상식이라는 것이 진실과 늘 이퀄 할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엄존하는 안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적 관점 속에서 진실은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괴리를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아서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구조이고 체제인 분단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분단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모두, 북측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해외를 떠돌고 있는 여러 많은 동포들까지 합친다면 8천만입니다. 그 누구도 이 분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질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토대이자 근원입니다. 그러나 이 분단 체제는 스스로 분단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분단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남과 북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두고 분단되어 있는 시츄에이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확대, 재생산, 심화되어지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분단 분야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영역입니다. 내 이 분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활에 100%, 200%를 규정하는 게 분단이라는 겁니다. 늘 일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분단의 폐해를 맞이하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분단 체제는 가려버리죠. 불편한 진실들을 너무 많이 마주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분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부터 쭉 이렇게 볼 텐데요. 제가 개성공단을 제일 앞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둔 이유 뭐냐? 분단이라는 것은 북맹을 구조화한다, 일상화한다. 국민 눈높이 여론이라는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 눈높이라는 이 상식의 눈높이와 진실은 다를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례 모델로서 개성공단을 사례 삼아서 선을 좀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의 본 내용인 분단, 통일, 북한까지 쭉 갈 텐데 여전히 시간이 진짜 두렵네요. 벌써 10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시는 이게 개성공단입니다. 전제적 관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남과 북의 경제협력, 남북경협은 누가 하자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자고 했죠. 90년, 88년, 89년, 90년 남북관계 북방정책 속에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북측을 90년대부터 계속 설득을 합니다. 돌아가신 정주영 전 회장이라든가 대우의 전 김우중 회장이라든가 계속 북측을 방문해서 땅을 좀 내놓아라, 토지를 좀 내놔라, 노동력 좀 내놔라, 남북경협하자 계속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자고 했단 말이죠. 근데 북측은 응하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개성공단이 합의가 된 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라는 60년 분단 역사에 있어서 남북 양정상 간의 최대의 합의였던 6.15 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8월에 합의가 됩니다. 즉 6.15 공동선언은 기존의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자라고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을 합의한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최초의 합의죠. 분단체제를 넘어서 평화로 가자. 그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북측이 그때서야 그러면은 이 개성공단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남북경협에 전면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우리 국민 여론 눈높이에 상식적으로 바라봤던 개성공단과 실체적 관점, 실제적인 진실로 이제 개성공단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이 남북경협 말입니다. 이 개성공단은 이상을 이렇게 잡았어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서 평화도 제도화시키고 경제도 번영을 시키자. 평화 번영, 즉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 평화 프로젝트와 경제 프로젝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게 우리가 최초로 개성공단을 했던 이유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서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경제 번영과 신합으로 평화도 제도화시켜버리자. 이것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개성공단 했던 취지, 배경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북측은 이 개성공단을 왜 했을까요?
북측은 우리가 계속 설득을 했는데 북측은 왜 개성공단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북측이 개성공단을 한 이유, 우리가 막 설득을 했을 때 그들이 그럽시다라고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의도는 가장 적나라하게는 돈줄과 달러 박스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북측은 이걸 했을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북과 남의 평화적 재도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놓았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라면 우리 국민들이 믿을까요? 너무 조용하니까 진짜 두렵습니다. 믿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정일이? 그렇게 호전적인 김정일이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이걸 내놨다고?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이것이 정설이죠. 일반적인 담론일 겁니다. 진실은 뭘까요? 진짜 진실은 뭘까요? 모르죠. 그 말 같지 않은 이야기인데 무엇이 진실일까요? 진짜 돈줄과 달러박스, 경제적 관점에서 북측은 이걸 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개성공단, 지금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보시는 이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인데요. 이게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최초의 남과 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의 규모는 2천만 평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100만 평의 20배인 2천만 평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곳이죠. 이 개성공단 안에는, 이 개성공단 부지 안에는 북측의 서부전선의 주력 군부대였던 6사단, 보병사단입니다. 그리고 64기갑사단, 그리고 62포병연대, 6만의 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이 2천만 평 안에는. 1당에 100만 평이죠. 이 20배입니다. 사천강이 흐르고 기정리 마을이고 대성동 마을이고 이렇게 휴전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보는 이 흰색 건물이 보이죠? 이것은 우리 파주 문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 개성공단을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가 파주 문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제적 관점에서 분단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북에 대한 적대라는 것은 관념속 분단, 관념속 적대입니다. 직접 그들과 만나서, 북측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지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관념 속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받았던 그 적대와 대립의 이것이 아닌, 관념 속 분단, 관념 속 적대가 아닌 같은 공간에서 같이 토론해보고 쭉 이러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장 큰 마음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야, 이런 사람들과 분단되어 있었나?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적대했나? 이 분단이란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누구를 위한 분단이었고 누구의 분단이었고 누구에 의한 분단이었을까? 이 분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왜? 만나게 되는 북측 사람은 진짜 우리가 상상했던 북측 사람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는 두려움, 경계감, 적대감으로서 보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들은 말입니다. 최소한 그들은 우리를 누구도 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고지순한 동포로 봐요. 그냥 형제 자매로 봅니다. 너무 그냥 진짜 맑아요. 누구나 똑같이 가지게 되는, 저 개인적 경험이 아닌 누구나 똑같이 가지게 되는 인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적대했단 말인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 북한 사람들은 다 어디 있을까? 이 회의가 듭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1단계 100만 평 남북이 합의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토지공사, 지금 LH공사가 기반시설을 다 하고 나서 분양을 다 했습니다. 당시 분양 경쟁률이 2.78대 1이었는데요. 1당에 100만 평이니까 여기에 공장 부지 같은 경우에
평당 14만 9천 원에 분양을 했고요. 상업 용지는 평당 45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이 1단계 분양이 다 끝나고 나서 토지공사가 북측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분양이 다 끝났으니까 토지값, 땅값을 지불해야 될 것 같다. 땅값을, 토지값을 얼마를 줄까요? 라고 북측이 물었습니다. 북측은 우리가 토지값을 얼마로 줄까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책으로 유인해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하겠죠, 지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인 워딩, 공식적인 워딩입니다.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남측의 특혜적 조치로서 내놓은 곳이다. 그냥 공짜로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개성공단은 북측에게는 돈줄과 달러박스의 원천이죠. 진짜 개성공단을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봤다라면은 땅값을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땅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받겠다 하죠. 그냥 공짜로 쓰면 특혜적 조치로서 내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해요. 무슨 소리냐.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받아야 된다. 미주얼 구주얼 이야기를 해요.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이 개성공단은 법상 남측의 우리 돈 원도 북측의 조선 원도 아닙니다. 여기는 기축통화가 달러예요. 그래서 북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이 100만 평과 2천만 평 안에 있었던 우리 6만의 군부대, 이 군사의 기지를 북측 송악산 뒤쪽으로 10km, 15km 물리면서 들어가게 되는 그 지작물 철거비 명목으로 1제곱미터당 한 달러로 퉁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제곱미터당 한 달러로 그냥 1달러로 그냥 상징적으로 받고 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형식 요건상 상징적으로 받은 거예요. 굉장한 특혜적 조치죠, 사실은. 두 번째, 여기 지금 보입니다만은 이 1당의 100만 평에 지금 여기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되는 남측의 우리 기업들은 말입니다. 대부분 어떤 기업들이냐면 아주 영세한 노동 집약적 산업이 대부분 주축을 이룹니다. 주로 중국의 저임금을 찾아서 갔다가 중국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유턴했던 기업들이 더 낮은 저임금을 찾아서 북측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됐던 우리 남측의 입주기업들 사장님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딱 하나였어요. 남북이 합의해가지고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분들은 말입니다. 그분들께 쓰는 용어로서 노임 따먹기라고 합니다. 노임 따먹기 수준에서 들어간 기업들이에요. 기술력이라든가 마케팅 능력이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많이 고용해가지고 저임금 구조 속에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로지 저임금, 임금의 수준이 가장 초미 관심사였습니다. 남북이 한 번도 경협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의 수준을 어느 수준에서 맞출지가 우리에게도 굉장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협상을 하던 시절에 저는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협상의 컨트롤타워였어요. 초기에 이 개성공단을 만들어냈던 개성공업지구법을 만들 당시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은 5년간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4년간은 직접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개성에서의 모든 대북 협상들을 전담을 해서 드렸습니다. 자, 돌아와서 2003년 당시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게 될 기업들이 저임금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이 북측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진 이분들한테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남북이 임금 협상을 해야 됩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게 될 북측 근로자들의 한 달 임금 수준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그래서 청와대에서 통일부와 산자부를 꾸려가지고 연합으로 동남아, 예를 들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의 출장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들을 다 조사를 해오게 했었습니다. 그 조사한 임금과 임금 수준과 여기 들어가게 될 우리 입주기업 사장님들하고 공청을 해봤었습니다.
공청회의 결과 우리 사장님들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2003년 기준입니다. 2003년 당시의 이야기예요. 북측 근로자들한테 한 달 월 200에서 250불 정도, 200에서 250불 정도를 줄 수 있으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다라는 판단들을 우리 사장님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측하고 협상 대표단을 보낼 때 월 200불을 제한하고 250불 안쪽에서 타결이 될 수 있으면 그냥 타결하는 것으로 오더를 줬었어요. 그래서 월 200불에서 250불이면 월 한 1달러를 1,000원으로 치면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200불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월 200불을 제한했을 때 북측은 얼마를 제한했을까요? 아까 제가 했던 워딩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문장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문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세 번 더 물을 겁니다.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남측의 특혜적 조치를 내놨다. 이 말을 항상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월 50불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불. 200불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300불, 400불이 아닌 4분의 1인 50불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트릭, 함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50불 이야기했던 걸까요? 진심으로 50불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남과 북, 북과 남의 경제를 진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진짜 50불을 제안해요. 그래서 50불이 타결이 됩니다. 월 50불. 한 달 임금 50불에 말입니다. 기본 임금 50불에, 기본 50불에 연장 근무, 야간 특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이 2004년도에 받았던 실질 평균 임금은 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임금입니다. 한 달 임금. 일당이 아니에요. 7만 5천 원이에요. 왜 그들은 우리가 200불을 제안했는데 50불을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가 참으로 많이 다르다라는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노동이라는 게 뭐죠? 노동. 사람의 노동이라는 게 뭡니까? 임금과 가치 교환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나의 노동을 팔아서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삽니다. 그렇죠? 북측 사회에 있어서, 북측 자본주의,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 사람의 노동은 임금과 가치 교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노동을 팔지 않아요. 일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당신은 왜 직장에 나갑니까? 당신은 왜 일을 해요? 라고 물으면 일을 해야 먹고 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죠. 북측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노동을 합니까? 왜 직장에 나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100명에게 물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먹고 살아야죠.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들에겐 나의 노동을 팔아서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산다라는 개념은 아예 없어요. 그들에게 일을 한다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북측 사람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그 일은 국가가, 인민연회가, 당이 나에게 맡긴 공적 분공입니다. 국가적 임무예요. 국가가 나에게 이 일을 줬기 때문에 그 임무를 나는 수행을 하고 국가는 나의 생활을 책임진다. 이런 개념으로서 생활비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그들은 노동을 파는 임금의 개념을 쓰지 않고 노동을 팔지 않기 때문에 고용과 피고용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관념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서 50%라는 것은 말입니다. 2003년 당시에 북한이라는 그 국가권력 정부가 북한 그것이 기업소든 공장이든 협동농장이든 북한 근로자 한 명한테 담보하고 있었던 평균 생활비의 수준이 5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0불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북한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북한이라면 돈줄과 달러박스로 접근했다는 개성공단이라면 그들은 우리가 200불을 제안했으면 200불을 그대로 받고 50불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들한테 주면 됐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활비, 기본 평균 생활비가 50불이다. 50불이면 충분하다라고 퉁치고 말았던 거예요. 즉, 북측은 애초부터 개성공단을 돈줄과 달러박스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성공업지구법에는 말입니다. 이 북한 근로자들의 기본임금 이 50불을 매년 7월에 협상을 해서 그 다음에 기본임금을 올릴 수 있게 해놨어요. 상한이 5%입니다. 많이 올려봐야 5%를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임금이 50불이었어요. 그래서 연장 야간 특근을 하면 실질 평균 임금이 한 7만 5천 정도 됐다 그랬죠. 2004년 7월이 되었어요. 2005년도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 협상 자리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사장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물어봤어요. 기본 임금 협상을 해야 됩니다. 50불을 기준으로 5% 안쪽에서는 다 올려줄 수 있습니다. 몇 프로를 올려줄까요? 라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사장님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50불 기본 임금에 실질 평균 임금이 현재 한 7만 5천 원 정도 나간다. 50불에서 5%를 올려줘봐야 2,500원 정도 하니까 그냥 그거 다 올려도 된다. 라는 의견을 줬었어요. 그래서 협상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몇 프로를 올려줄까요? 물어봐요. 북측에다가. 북측은 또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장 기억나시죠?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아직 남측의 기업들이 개성공에 들어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올해는 동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4년 동결. 자, 북측은 개성공을 왜 했을까요? 돈줄과 달러 박스면 5%라도 올려달라고 하는 게 상식이죠.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북측은 말입니다. 2005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을 스스로 동결 조치합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했을까요? 이 자리에 있었던 6만의 주력 군부대를 10km, 15km 북측으로 북측, 송악산 뒤쪽 북측으로 물리면서까지 이 개성공단을 진짜 왜 했을까요? 돈줄도 아니야. 달러박스도 아니야. 그 시기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이 50불, 70불 이 시절에 북중 국경지대 중국 측에는 북한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이 개성공단보다 3배가 많았습니다. 그런 곳을 놔두고 왜 그들은 개성공단을 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눈높이 속에서의 돈줄과 달러박스적 관점에서 개성공단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죠. 만약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분단 역사 속에서 최초의 6.15 공동선언이라는 그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진짜 남과 북,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놓았다면 이 간극은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우리 인식의 간극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상식일까요? 이것이 분단 체제입니다. 그것을 메워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난 끓일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개성공단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개성공단은 언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로 터칠됐을까요? 2008년이 기점입니다. 2003년도 합의하고 2004년, 5년, 6년, 7년 쭉 나가다가 2008년부터 개성공단은 진짜 엄청나게 부정적인 더쉬움이 굉장히 많이 가속화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당의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남북관계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진짜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안보적 특수 상황을 앞에 두고 여러 많은 진실들을 왜곡하죠. 오도합니다. 그것이 분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2015년 7월의 사진입니다. 2003년도에 100% 분양됐다던 그 개성공단에 201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38%밖에 안 됩니다. 62%는 빈 땅이에요. 왜 분양이 다 됐었는데 이 62%에는 공장이 없을까요? 언제부터 이래 됐을까요? 2015년 7월의 사진이지만 이 2015년 7월의 사진은 이 여기 있는 공장의 모습은 2008년 1월 상황과 똑같습니다. 2008년 2월부터 100% 분양되었던 그 모든
분양받았던 입주기업들은 2008년 1월 이전에 들어갔던 기업들만 보이는 겁니다. 2008년 2월 이후에 공장 짓고 들어가려고 했던 기업들은 전부 다 스톱, 못 들어갔습니다. 한창 공장을 짓고 있었던 이런 낙원건설의 아파트인 공장 같은 거 참 많았습니다. 공장 건축률이 80%가 안 되면 다 스톱시켰어요. 중단했어요. 개성공단을 동결시킨 것은 누가 동결시켰겠습니까? 우리가 동결시켰어요. 우리가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10년을 설득해서.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그냥 스톱시켜버려요. 기존에 하던 기업들만 해요. 아무것도 못 들어가. 추가 투자 안 돼. 신규 투자 안 돼. 왜 그랬을까요? 불편한 진실이죠. 왜? 이명박 대통령은 말입니다. 서울시장 시절에 개성공단을 오셨더랬습니다. 개성공단에 와서 다 둘러보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업을 해봐서 아는데 한 달에 50불 실질 평균 임금 7만 원을 줘놓고 돈을 못 벌면 그게 기업이냐? 이런 공단이 어디 있냐? 이런 개성공단 진짜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에. 그런데 2008년 정치국을 장악하고 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취했던 조치가 6.15와 14를 부정하고 개성공단 동결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을 압도하는 또 다른 힘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 분단을 모르면 진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 엄청난 힘들이 작용을 했겠죠. 개성공단 진봉산에서 본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보는 이게 송악산입니다. 송악산의 중간 부분을 잘랐는데요. 개성공단의 우리 정배수장에서 본 사진입니다. 북측 사람들은 이 송악산을 송악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만이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산, 오만이산이라고 부릅니다.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라 그래요. 이 엄마의 얼굴입니다. 이게 여기가. 코가 있죠. 코. 턱이 있고 목이 있고 쭉 이쪽에 쭉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측 사람들은 오만이산이라 그러더라.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야경이고요. 최초에 2003년도에 우리가 착공했을 때는 2012년이면 50만 명의 대도시를 만든다. 약 2천만 평 전체를 대도시를 완공한다라는 게 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2, 3천 개 공장이 이게 제조업 공장만 이런 겁니다. 영업소까지 합치면 뭐 수천 개겠죠. 약 500에서 1천억 달러 생산하는 이런 공단을 만들고자 했던 게 남과 북의 최초의 2000년 9월의 합의였어요. 그런데 2016년에 결국 다 끼게 되는데 2008년도에 동결되었다라는 거, 동결. 일방적인 우리가 동결시켜버렸어요. 사실은 이 개성공단을 동결시켜놓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하느냐.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해서 쭉 진행되어 오던 개성공단을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한 달에 7만 원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노동 집약적인 기업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노임 따먹기 수준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그렇지만 2008년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동결시키죠. 추가 투자 신경 쓰지 못하게 하죠. 우리 정부는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당시 청와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닫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컨틴전시 플랜을 짜고 준비를 하라. 왜 그랬을까요? 남과 북이 합의해서 정말 평화롭게 경제 번영의 토대였던 여러 많은 가치를 갖고 있었던 그 개성공단을 왜 우리가 스스로 닫으려고 위기관리 계획을 짜고 계속 빌미를 만들까요? 누군가는 남과 북이 계속 만나는 평화적 상황이 두려운 거죠. 분단체제 속에서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닫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 동결시키면서. 이런 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국민들은 모르죠. 언론이 발표하지 않으면 모르고 언론은 정부가 발표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부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눈 찌른 것을 발표를 하겠습니까? 발표하지 않죠. 그 모든 문제는 그냥 나쁜 놈들, 저 새끼들, 북측에 다 전가하면 되죠. 불편한 진실들이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북측 근로자는 5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사회 속에서 북한 근로자들 그러면은 개성단의 북측 근로자 그러면은 특별히 선발해서 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개성시와 개풍군, 장풍군, 판문군 그 일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선발하고 자숙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기업들은 무조건 고용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7만 원이잖아요. 적정 노동력이 아닌 장애가 좀 있더라도 적정 노동력이 아니라도 무조건 데리고 와서 고용하려고 합니다. 고용하면 돈이라고 생각해요. 하다 못해 장애가 있더라도 아 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회사 그냥 마당에 풀이라도 뽑게 해라. 7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인식이 진짜 강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노동이 아닌 사람들도 대부분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발하고 자숙할 곳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5만 4천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북측과 매일 협상하던 모습이고요. 대남 담당 교수 김영철 교수고요. 박림수 판문점 대표 부부고요. 리승건 지금 조평통 위원장이죠. 2007년 14선언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하시던 길에 대통령께서 개성군을 들르셔가지고 남북의 근로자들 모아놓고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방명록 이렇게 쓰셨어요.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현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2007년 14. 이 14선은 이 방명록 쓰고 결국 채 3개월이 안 지났을 때 개성공단은 동결되어 버립니다. 기존의 개성공단 관련된 개성공단과 관련된 여러 많은 합의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부정이 되어 버립니다. 2008년 1월이면 말입니다. 1단계 100만 평을 넘어서 2단계 250만 평에 대한 청약이 다 끝나 있었어요. 그래서 중장비가 들어가가지고 2단계 250만 평을 기반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중단시켜버려요. 못하게. 기존의 모든 개성공단 관련된 합의들을 다 우리 스스로 부정을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8년 2월부터 저는 개성공단의 남측 협상의 대표죠. 북측은 일상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합의문을 들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안 할 거냐고 매일같이 그럽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죠. 매일같이 오면 진짜 괴롭습니다. 빚쟁이처럼.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차라리 나를 추방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 난 할 말이 없다. 난 남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를 소환하라. 지침은 그거였어요. 북측에 어떠한 협상제의 어떤 그게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 의연하게 대처하라.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하루 이틀입니다. 아무런 답변도 안 주는데 의연하게 대처가 되겠습니까? 참혹한 시절이었죠. 진짜 참혹한 시절이었죠. 그렇게 계속 나는 그냥 비정상화됩니다. 미운 오리새끼처럼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정말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냥 방치가 돼요. 그러면 알아서 엎어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성단을 닫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비밀스럽게 대외비로 연구 용역을 줬어요. 우리 정부는. 그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우리가 닫으면 큰일 난다. 정치 부담이 너무 크다. 남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을 이명박 정부가 닫았다고 역사가 기록하면 그 정치 부담을 역사의 무게를 어떻게 지겠느냐. 차라리 동결 조치하고 시름시름 알타가 엎어질도록 어떤 회담도 나가지 말고 그냥 방치해버리자. 그러면 엎어진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런데 개성공단은 엎어지지 않아요. 계속 돌아가요. 남북 당국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가동이 되고 계속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업들이 돈을 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아까 제가 2004년 5년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이 7만 원이라고 그랬죠. 자, 실질 임금이 그들이 최초로 5%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4년째입니다. 5%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 해부터는 2007년부터는 매년 5%씩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 8년, 9년, 10년, 11년 쭉 해가 계속 5%씩 올려줘가지고 2015년이 되면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이 73불이 됩니다. 8만 원이에요. 이 8만 원에 연장 야간 특근을 하고 말입니다. 간접 인건비라는 개념이 있죠. 가장 큰 게 그런 겁니다. 북측 근로자들한테 연장 근무 2시간을 시키려면 6시 퇴근인데 8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를 시키려면
90원짜리 초코파이 두 개를 주면 됩니다. 이런 간접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남측 입주기업의 사장님이 북측 근로자 한 명한테 한 달에 드는 총체적인 모든 비용을 쳤을 때 약 15만 원 내외이면 되었어요. 15만 원. 현재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이 약 한 200만 정도 됩니다. 이분들의 평균 임금이 180에서 20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국내의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의 180, 200만 원에 13분의 1만 줘도 북측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많은 돈을 벌게 되죠. 우리 입주기업들만 돈을 벌었을까요? 진짜 가장 큰 돈을 벌었던 기업들은 개성공단에 하청을 줬던 원청업체들, 남측의 중견 대기업들, 하청을 줬던 원청업체들이 가장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측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의류의 양은 말입니다. 의류의 양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통되어지는 전체 의류의 30%를 개성공단이 차지했었어요. 전체 속옷의 90%가 개성공단산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입었던 교복의 30, 40%, 하다못해 우리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이 입는 소방복 이런 것들까지도 개성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인플레를 막아줬던 것, 이런 줄한 차이는요, 그 효과는 진짜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죠. 그랬던 개성공단이 결국 다 끼게 됩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이것이 개성공단의 최초의 본질적 가치로서 존재했던 역할들입니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 평화의 관점, 경제의 관점, 안보의 관점, 통일의 관점, 평화 이해하실 거고요. 경제적 관점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하더라. 안보의 관점, 개성공단은 물리적 공단으로서 남측의 3,000명, 1,000명, 북측의 5만 4천 명이 일상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이 2차, 3차 확산되지 않을 수 있는 완충장치, 안전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안보적 가치입니다. 개성공단 속에서 같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더 이상 확산될 수 없도록 막아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했다는 거, 굉장한 역할입니다. 사실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장치로서 막아줬다는 것이죠. 그런 안보적 장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통일 평화 문화의 미래적 가치들, 즉 남과 북의 다름과 차이들이 소통하면서 서로 알게 되면서 오해가 이해로 번져가는 과정 속에서 신합으로 여러 많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어지는 진짜 꿈만 같은 곳이었죠. 이 가치들이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실체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성공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퍼주기의 명사로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이야기를 하면 엄청나게 푸운 곳이죠. 북측은 한 달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한 달 노동의 대가로서 그들은 7, 8만 원을 받았고, 한 달 노동의 대가로서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갔던 북측에 대한 임금 지급을 그 돈이라도 퍼주기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짜 나쁜 짓입니다. 돈을 많이 줬으면 모르겠어요. 7만 원 줘놓고 15만 원 줘놓고 그것도 퍼주기로 이야기하면 그건 사악한 짓입니다. 제가 개성공단에서 협상을 할 때 북측은 한 번씩 남측에 신문을 가져와서 툭 던져요. 진짜 인간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뭔 줄 아세요? 전부 신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 신문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퍼주기, 개성공단을 통해서 뭐 몇백억 들어가고 있어. 진짜 엄청나게 포한 거죠. 7만 원, 15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나서 퍼주기 했으면 진짜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달 임금 7만 원을 줘놓고 퍼주기라고 그랬으면 사악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내용들을 정치권력은, 정부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대응을 하지 않아요. 냅둬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분단체제는 진짜 가혹한 체제이죠. 진실은 멀리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뭔가 정치적 이해관계들을 덕실만 있는 것이죠. 나쁜 짓이죠, 사실은.
예. 개성난이 경제적 이익입니다. 1대 32 효과. 예. 대한민국 전체 경제, 즉,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인 GDP 기준으로 말입니다. 30배 이상을 우리는 가져옵니다. 저것은 남북 경협이 만드는 가치예요. 저 30배라는 것은 개성난 입주기업들이 30배를 번다는 게 아닙니다. 남측의 전체 경제적 관점에서 저 정도는 가져옵니다. 말씀드렸죠.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벌더라. 부도가 날 수 없겠죠. 기업들은 사실은 학생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에. 개성난 대체공간은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다. 개성난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다. 이 두 문장은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했던 우리 사장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런 공단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닫았죠. 자해행위죠. 안보적 관점에서, 평화의 관점에서, 미래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적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자해행위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참 어마무시한 것이죠. 개성공단의 최대의 경쟁력은 우리 지금 학생들이 보기에 개성공단 투자액금 비교해서 개성공단의 최고의 경쟁력은 말입니다. 저임금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의 최대의 경쟁력은 세계에서 가장 고품질을 만들어내는 노동력입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은 거죠. 개성공단 최대의 비교 우위는 저임금이 아니라 고품질을 구현하는 노동력이라는 것. 그들은 7만원에서 15만원짜리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개성에는 숙련공들이 존재합니다. 왜 숙련공들이 존재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곳에는 이직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직. 우리는 돈을 더 주면 직장을 옮길 수 있잖아요. 그들은 돈을 더 준다고 직장을 옮기지 않아요. 최초로 부여받은 그 일은 국가가, 당이, 인민위원회가 나에게 맡긴 공적 임무이기 때문에 그 일만 죽자사자 합니다. 별도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것만 계속해요. 한 가지 일만. 그래서 누구나 달인이 됩니다. 숙련공이 됩니다. 이런 숙련공들을 찾아보기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에 어디도 없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 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7만원에서 15만원을 줄 수 7만원에서 15만원짜리 저 정도의 숙련공들은 전 세계에 어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국내에서 만드는 품질 수준보다 더 고품질을 구현합니다. 이것이 1대 30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비기죠. 그런 공단을 닫았어요. 안보니 평화니 통일이니 이런 거대 담론이 아닌 우리 기업 사장님들 입장에서 경제적 자해행위가 진짜 컸다라는 것이죠. 가슴 아프죠. 그렇게 2016년 5월 국정농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닫아버리고 나서 베트남,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도 공장 옮겨준다고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 기업 사장님들을. 그 입주기업 사장님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15만 원짜리 숙련공들을 우리한테 공급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개성난 재개 말고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개성난 124개 기업 연관 협력업체 3,400개입니다. 종사자 12만 명. 그 모두 다 영향을 받았죠. 노동력 생산성 고품질 임금 인상률 이직률 노동제도 조세제도 무관세 동일어는 이 개성단 투자액금 비교는요 어느 공단도 개성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 미얀마라 어디도 비교 자체가 폭력입니다. 독보적인 곳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개성단을 북측은 개성단을 왜 했을까? 2015년 기준으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간접 임금비 포함해서 15만 원 그랬죠. 당시 2015년 기준으로 북중 국경지대 중국 단동에서부터 연길, 도문, 훈춘 북중 국경지대에는 중국 측 근로자들, 중국 측 기업에 북한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동에만 지난해 기준으로 약 3만 정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들 북중 국경지대에서 중국으로부터 받는 임금의 수준이 개성공단의 약 3배 정도 됩니다. 러시아 특수가 있었죠. 러시아에 나가 있는 북측 근로자들 한 4배는 받아요. 개성공단에. 지난 10년간 북측은 개성공단 비교했을 때 중동 특수를 누렸습니다. 중동 특수. 중동에는 북한의 건축, 건설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나요. 그들은 월 1000불을 받았어요. 개성공단에 6배를 받았어요.
개성공단을 북측은 왜 했을까요? 돈 줄과 달러 복제 관점이라면 저 2만, 5만 4천 명의 숙련공대를 다 빼서 인력 송출하면 중동에 뺏으면은 중국에 뺏으면은 2, 3년이면 14년간 했던 개성공단에서 벌었던 돈만큼 벌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남북관계의 개성공단에 대한 본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밖에 나가서 말입니다.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개성공단을 내놓았다고 이야기하면 맞아 죽습니다. 돌 맞을 거예요. 이렇게 상식과 진실은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분단체제가 강요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신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얘기됩니다. 분단에는 별로 진실이 중요하지 않죠. 분단체 심화만, 분단체 심화만 있으면 되죠. 예, 매일매일 작은 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더라. 다름과 상호 관용이 존중되면서 뭐 이렇더라. 참으로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곳입니다. 기억이 되시면 사보세요. 이건 개성공단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통일 평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 시간이 55분 지났죠. 저에겐 지금 35분밖에 안 남았죠.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본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 다 썼죠 지금. 자, 분단, 통일, 북한 그냥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단에 대한 이해,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3시간 2주 강의를 하는 분량입니다. 근데 5분 만에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분단의 본질, 분단의 기원, 분단의 속성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평화도 통일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뭐냐? 분단의 본질, 분단의 기원, 분단의 속성은 딱 하나입니다. 외세에 의해 갈라진 분단.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제정책 패권의 결과로서 강요된, 강제되어진 분단. 이게 분단의 본질이고 근본 속성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보면 분단이 보입니다. 이 분단이 어떻게 유지되어진지도 보입니다. 평화도 통일도 진짜 보입니다. 그런데 분단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단은, 분단체제는 남북의 분단으로 가르쳐요. 물론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대치국면, 이게 분단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러나 그것을 강제하는 힘은 여전히 국제정책 패권의 힘으로서 강요되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에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똑같은 이치대로라면 일제를 나눴어야 합니다. 이 땅이 나뉘어짐을 당했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저는 당시적 상황 속에서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분단의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뉘어짐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나뉘어짐을 당했던, 그 분단을 강요했던, 강제했던 그 외세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분단을 지켜놓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합쳐둘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구조화하고 체제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것이 그들에게 국익이었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절대선, 자국의 국익, national interest.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분단 정도야 그게 뭐 대수일까요? 그래서 국제정치에는 오로지 국익만이 절대선이기 때문에 오늘의 동맹이 내일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 동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국익. 자국의 국익이 절대가치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에서 약 78개의 식민지 국가가 독립을 되었어요. 우리만 유일하게 분단이 됐습니다. 이게 분단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본다라면 분단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어떻게 체제화되는지, 그 시기에 분단에 저항했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30년 식민지배에 항거했던
독립운동 지사들이 어떻게 탄압하게 되는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지 민족의 근현대사가 다 보입니다. 사실은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는 과정, 몽양 영영 선생이 총 맞고 돌아가시는 과정, 한민당 계열의 송진우 씨가 죽임을 당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 공통분모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분단이 획책되지는 과정에 통일 정부를 얘기했어요. 통일, 통일, 통일을 이야기하다가 대부분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분단이, 없었던 분단이 기정사실화 구조와 체제화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저 멀리 있는 역사일까요? 아니면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생들의 할아버지 때 역사입니다. 역사가 아닌 일제 식민은 내지는 제국은 분단으로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독립운동했던 대부분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민족주의 관점에서 분단에 저항했기 때문에 거세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 역청산되어버렸죠. 분단 자체가 민족을 갈랐기 때문에 반민족성을 갖고 있죠. 그 반민족적인 분단체제에 복무했던 사람들은 또 대부분 일제의 주구들이었죠. 청산되어져야 됐을 그 역사적 대상들이 주체가 되어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시 청산해버리는 과정이 분단정신사 70년의 역사예요.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진, 선, 미의 가치규범을 후대들에게 진짜 가르친다라면은 이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일제의 주구들은요, 네 가지를 진짜 싫어합니다. 네 가지를. 첫 번째, 민족을 진짜 싫어해요. 민족. 두 번째, 역사를 진짜 싫어합니다. 민족, 역사,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공동체를 진짜 싫어합니다. 오로지 개인의 입신양명, 일신의 개인의 영달만이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민족도 없었고 일제 때 역사 굉장히 두려운 게 역사예요. 그들에게는 공동체성 진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개인만 있어요. 그래서 저질 문화가 나온 거예요. 민족의 역사, 공동체 문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본질적 속성이에요. 이 사회, 우리 사회의 분단 역사, 분단 체제가 강요하는 저급한 문화가 거기에서 양산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겠죠. 예, 강요된 강제된 분단이더라. 이거 반민족 독재, 식민지 안정가 저렇게 계속 확대 재생산 대한민국에 우리 고려대 학생들 정도 되면은 이해하죠. 대한민국에 진짜 우리 한국 정치 지형에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까? 진짜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점잖게 이야기해서 수구와 보수가 있죠. 그 수구는 진짜 꼴통입니다. 민족을 싫어하는, 역사를 싫어하는, 공동체성을 진짜 싫어하는 저질문의 그 꼴통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보수라는 렛대를 달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들을 갈랐던 것처럼 이들을 갈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땅이 갈라짐을 당했다. 거기에 복무했던 일제의 주구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건데요. 이런 것들은 꼭 한번 검색해서 보십시오. 김구 선생의 남북 동포에게 구함, 5분이면 됩니다. 검색해서 저 문장들 읽어보십시오. 48년 4월에 말씀을 하시고 결국 이분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분단에 저항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죠. 저 전국 속에서 가장 민족의 독립운동 지도자로 추앙받았던 몽양 영원영 선생도 47년도에 이미 해화동 로타리에서 총을 맞고 죽습니다. 김구 선생을 죽였던, 암살했던, 경교장에서 암살했던 안두희는 CIA 첩보 요원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까? 그냥 진실이에요. 왜 그게 불편함이 필요할까요? 진실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재를 규정했던 어제의 역사예요. 어제. 화석화된 문구로 수세기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규정하는 이야기예요. 꼭 아셔야 되는 역사이죠. 분단된 동포 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48년 김구 선생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48년 우리 김구 선생님의 이 말씀은 분단된 동포 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안창호 선생의 비서셨던 구익규농이라고 계십니다. 이 구익규농.
이분이 마지막 생존하셨던 독립운동의 1세대세요. 이 구익균 옹께서 2013년에 105세를 일기로 돌아가시면서 했던 마지막 유언이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어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말입니다. 한국의 분단 정치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조차도 48년 김구 선생의 이 시기에 통일운동은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라고 했던 이 말씀과 약 6, 70년의 간극을 두고 있는 구익균옹의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저 간극의 저 한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안 가르쳤으니까. 왜 통일운동이 왜 독립운동인지, 통일과 독립이 뭔 의미인지, 무슨 이퀄이 성립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나 진짜 분단 정치사를 천착해서 연구했던 학자들은 이 한 문장의 명제는요, 진짜 피눈물 나는 역사입니다. 개인의 피눈물 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민족의 피눈물 나는 역사예요. 근데 안 가르치잖아요. 몰라요. 알면 용서가 되지 않거든요, 저게. 저것을 가능하게 했던 분단체제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단은 분단의 폐해를 가르치지 않죠. 큰일 나죠. 분단이 분단의 폐해를 가르쳐버리면 통일과 평화를 계속 얘기할 겁니다. 분단체제가 유지되지 않죠. 단순한 논리예요. 분단은. 그래서 분단 기득권 세력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주구들이 분단 기득권 세력입니다. 누구도 내가 일제의 주구요 안 써놨습니다. 면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학계든 정계이든 경제계이든 면면 이어져 옵니다. 그들은 역사가 싫어요. 민족이 싫어요. 공동체 진짜 싫어해요. 사회라는 말만 나오면 종북 좌빨로 몰아가고 싶어해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니까. 분단체제를 유지 심화시키는 것만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만 합니다. 어떠한 사회적 정의, 종북 좌빨이라는 말로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 한마디면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몰가치성, 몰합리성을 직시하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우리가 진선미의 가치기범의 역사를 숭상한다라면 그래야 됩니다. 진리를 숭상한다라면, 공동체성이 진짜 회복되어야 된다라면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